네, 오늘 뭐 지수가 좀 많이 반등을 하고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오늘 제가 의미 있게 보는 것은 뭐 정부의 그또 수출 활성화라든지 또는 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경제 대책회의, 비상 대책회의는 아닙니다. 수출 지원이나 이런 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2시부터 이제 생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지금의 경제 여건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늘 이제 항상 대안을 가지고 뭔가를 시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기는 그 기회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 시에 위기라고 주저앉아 있으면 다음에 오게 될 기회를 놓치거나 또는 위기 그 자체가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또는 빠르게 우리의 미래에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먹거리들을 만드는 노력은 더 이어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지수가 올랐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아무래도 이제 지금 주변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회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효과 자체는 그냥 뭐 이렇게 보여주고 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의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서 주가는 좀 냉정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요즘도 고려해서 잘 참고해서 오늘 시장 흐름 잘 보셨으면 좋겠고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유럽 증시가 대체로 이제 단기 과열권에 들어와 있고 오늘부로 우리도 이제 과열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생각해서 주변 분위기가 좋으니까 또 추격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보다는 상대로 좀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는 덜 오른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많이 그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종목보다는 그렇지 않은 종목 중에서 앞으로 이슈가 나타날 섹터들에 주목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큰 그림에서는 어쨌든 내년도 어제 미국에서는 3월물 국채 금리가 10월물 국채 금리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는 시장이 이제 단기 자금이 조금씩 경색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고 또 시장 참여자들이 현금을 보유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걸 나타내기도 합니다. 거꾸로 보면 이걸 경기 침체 신호로 보는데 기업이나 또는 개인이나 국가기관 모두가 이제 뭔가를 투자라는 것보다는 조금 그 현금이나 이런 걸 보유할 하려는 경향이 같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편으로는 단기 자금 조달이 그만큼 또 굉장히 많이 진행되면서 단기 자금 수요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이제 과거 데이터에 의하면 대략 6개월에서 15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 하니까 아마 내년 9월 정도를 타겟으로 해서 경기 둔화 그러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종목에 관심을 두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갖고 온 종목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보유 종목들 조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보유 종목을 전화 연결로 했기 때문에 어제 그 편입 종목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를 한번 보도록 하면은 어제 꽤 높은 자리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익이 찍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차트를 가만히 보시면은 바닥에 쫙 깔려 있는 데다가 오실레이터가 하나, 둘, 세 개가 곧 저점이 높아지는 패턴으로 만들어졌는데 주가는 저점이 깨졌죠. 그래서 트리플 강세 다이버스가 만들어졌는데 때마침은 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나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두산인프라코어는 기본적으로 건설 관련 그 기계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실적도 뭐 그런대로 괜찮지만은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와 관련해서 또 오늘 그 수출 대책 회의나 이런 것도 해외 건설 수주나 이런 걸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뭐 대책회의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이슈에 잘 맞는 종목이 바로 두산 인프라코 같은 종목인데 그래서 비슷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으니까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뭐 다른 종목들은 지금 리뷰를 다 해드렸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 GI텍이라는 종목이 올라가다 자꾸 이 고점권에서 이렇게 얻어맞고 있는데요. 이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워낙 뭐 펀더멘탈이 되고 실적 개선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2차 목표치까지 무난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편입 종목을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720원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뭐 두산 인프라코어 뭐 거의 비슷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편입할 종목의 종목명은 바로 진성
TEC라고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관심을 두는 이유는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점점점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휴전이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은 유럽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뭐 한 500조 정도 소요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슈들을 유럽이 띄우고 나섰고 또 여기에 맞춰서 미국에서는 민주당이죠. 지금 집권당인 민주당에서 이제 휴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계속 이제 이슈를 띄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휴전과 이어지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될 거고요. 내년도에 이제 9월 정도까지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면 아마도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전쟁은 내년 봄 정도 전후 언저리에 어느 정도 겨울 동안에 마무리가 되고 봄부터는 좀 재건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상으로 볼 때 아마도 내년도 3월 이후에는 틀림 없이 이제 과거에도 경기 침체기에는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라든지 또 건설 투자 이런 부분들이 중심적인 어떤 그 이슈가 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뭐 밀짚 모르자는 겨울에 사라 이런 얘기가 있죠. 여름에 쓸 건데 겨울에 사야 된다. 그건 싸기 때문이고요. 또 시세가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 사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신성 TC에 대한 어떤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바로 신성 TC입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의 그 캐터필라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세계적인 두산 인프라코어처럼 건설 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뭐 실적도 굉장히 좋은 그런 상태인데다가 아무래도 마샬 플랜, 제2의 마샬 플랜, 독일이 이제 패전하고 나서 독일을 재건하는 계획이 마샬 플랜이었는데 큰 전쟁이 또 유럽에서 벌어졌고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 데 드는 것을 이제 제2 마샬 플랜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주도하는 재건 사업의 주도 세력은 아무래도 뭐 미국이 중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미국 회사에 이제 납품을 하는 이 신성 TC 이 종목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앞으로 이 이슈가 뜨면 아마 핵심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신성 TC 락바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락바텀이라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좀 뭐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태국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 단단한 지지선에 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글로벌 넘버원 중장비 업체다. 이 생산하고 있는 그런 그 아이템이 글로벌에서 가장 좋은 부품으로 시장을 이제 지배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보시다 보면 실적 흐름도 굉장히 좋죠. 순익도 그렇고 매출도 단단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매출도 이렇게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이렇게 크게 또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인데 최근에 지수가 빠지면서 얻어맞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제는 정말 사볼 만한 자리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행위원장이죠. EU의 우크라이나 재건에 국제사회가 동참해야 된다라는 제목이 나왔는데 여기 부제로 살짝 한마디가 있습니다. 한국도 언급이 돼 있다라는 사실. 여기 지금 빠져 있지만은 한국을 언급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이 전후 복구 사업에는 뭐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그 나라 중에 하나고 우리의 노하우와 우리의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은 EU가 마샬 플랜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들어가는 비용만 5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소위 그 사우디와 관련된 그런 이슈와 관련해서 600조라 그러는데 여기도 지금 500조나 된다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고 제자료에서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성 TC 제가 질문을 네.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또 이야기해 주신 그 건설 기계 쪽 네, 네.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또 같이 올라간 그런 또 종목인데 네. 어제 이제 그 역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으로 또 네. 이렇게 건설 기계 쪽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뉴스 보니까 뭐 21세기 마샬 플랜이다. 네. 네, 뭐 헤드라인을 뭐 멋지게 뽑아가지고 네. 또 꽂혀놨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21세기 마샬 플랜이라는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아, 예. 이 어떤 의미를 또 띄고 있는지. 아, 네. 그 2차 대전이 있었던 데는 이제 1900년대니까 20세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2000, 아, 2000년, 2000,
2022년이니까 1900년대가 아니라 2000년대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21세기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 마샬 플랜은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독일이 완전히 패망을 해서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제 재건하는데 썼던 그런 그 독일 재건 그런 계획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이제 21세기에 그런 전쟁을 재건한다, 복구한다 이런 의미로 마샬 플랜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고, 규모도 상당히 지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거기에 비견된다는 표현.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게 진행되게 되면은 상당히 좀 많은 어떤 그 기업들이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유럽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노하우, 우리의 기술력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해봐도 좋고, 소위 세계적인 어떤 이슈다. 이렇게 보는 그런 표현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요 종목과 관련해서 1차 목표치는 1,600원, 2차 목표치는 13,000원, 손절가는 8,7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